여료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안면거장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재수술을 하는 이유의 순서는 수술 후 변화가 없거나 다시 처졌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안면부 팔자에 변화가 없다, 또는 부자연스럽다,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안면거상을 한번 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볼에 살이 그대로 있고 부자연스러운 수술한 키가 너무 나는 흔히 넙치형 모습이 되었습니다. 피부만 당긴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후두부에서 길이 10cm, 두께 2cm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각도도 너무 위로 올라갔고 절개선도 이렇게 길게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란색 점선 부분까지 박리를 해야 저 흉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박리를 하게 되고 수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절개선은 목고상을 충분히 해야 할 때 와이드한 박리를 해야 하는데 절개선만 넣고 억지로 당기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수술은 입안에서 심부볼 제거를 하였고 이중평면 페이스리프트를 하였습니다. 심부볼 주머니를 수직으로 당겼고 스마스는 4cm 정도 수직으로 거상을 하였고 그리고 스마스 거상 후에 중안면부에 예전에 이식되어 있던 부적절한 지방을 아큐스컬프로 제거를 했습니다. 피부는 당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남는 피부만 절제를 하고 세밀하게 봉합을 합니다. 위에서 보면 중안면부, 팔자, 볼이 교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안면거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화살표처럼 단순히 2차원으로 위나 옆으로 거상만 하는 게 안면거상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나 의사들이 많습니다. 안면거상은 단순히 그게 아니고 노란색 화살표처럼 흘러내리는 부분을 빨간색처럼 올리는 겁니다. 이걸 레이디아 익스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보다는 페이셜 리쉐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렇게 얼굴이 흐르고 처지는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며 광대 수술 시 뼈에서 나오는 유지인대 손상, 무리한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으로 그 무게에 의한 처짐, 지방이식으로 인한 유지인대 손상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면거상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하는 수술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젊은 나이에서도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효과가 없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유지인대의 박리와 고정에 있습니다. 제가 유지인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 2, 3편을 올렸는데 그 유지인대를 확실히 박리를 하고 원래 있던 것보다 아주 잘 고정을 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처지거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지인대를 중안면부까지 박리를 하지 못하면 억지로 피부를 당겨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넙치형 얼굴이나 흉터가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